그러니까 이 소녀를 때리면 우리가 아프다는 건가? 이 조만한 게 어디서 오르네.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SCP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SCP 연구 박사 쥐떼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SCP 연구 박사 쥐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SCP를 네. 만나보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의 물리 법칙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SCP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SCP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재밌고 신기한 것들만 모아봤으니까요.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SC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18강진네. 18강진네.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이게 SCP인가? 미스터 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SCP-458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P-458 SCP-458의 특이점은 겉모습에 평범한 피자 상자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손과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그 손의 주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피자와 소스, 치즈, 크러스트 및 토핑 종류를 복제해낸다. 대상은 오로지 피자만 복제해낸다. 무제한으로 피자를 즐기는 SCP라고 하네. 이게 말이 되냐? 내 손을 딱 닿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피자를 오오오오! 피자 먹고 싶은 게 나오는데? 피자가? 피자 먹장 무제한으로 피자를 즐길 수 있다고. 맛있다. 신기한 게 안에서 피자가 무한히 나와요. 왕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진사 피자. 피자. 그래도 이 SCP가 있다면 세상에 배고픈 아이들은 없겠네요. 좋구만. 이번 SCP는 뭘까? 가보자고 집 앞다. 이번 SCP는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SCP 053. 아주 위험한 등급이구만. 유클리드 등급이네. 유클리드 등급에 어떤 누굴까? 안녕하세요. 저희 딸 하련이 보러 오셨군요. 왜 이렇게 이거 피가 흘리고 계세요? 저희 딸 하련이가 다른 게 아니라 태보를 조금 하거든요. 태보를? 공수가 완전 적합됐습니다. 뭐야 왜 이래? 절대 우리 딸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딸 하련이. SCP-053 유클리드 통칭 소녀. 053은 4살 정도의 소녀이다.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며 정신 발달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3살 이상으로 모든 사람이 053과 눈을 마주치거나 물리적인 접촉을 하거나 10분 이상 근처에 남아있으면 갑자기 비이성이 되고 편집증과 살인 충동을 느낀다. 그때의 감정들은 053에게 항의하게 된다. 이때 대상은 괴로워하며 인간을 모두 죽여 마지막에는 053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053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면 몇 초 후에 본인이 죽는다. 053의 상처의 깊이와 상관없이 모든 상처가 즉시 재생된다. 그러니까 이 소녀를 때리면 우리가 아프다는 건가? 이 조만한 게 어디서 오르네. 에이 그 조그만한 게 칼 어디서 칼 가져와. 이 조그만한 게 죽어라. 뭐야 진짜야? 진짜야. 진흙대 원수. 진흙대 원수. 와 얘 그럼 절대 부적인 거야?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다이아몬드 검 갖고 와야겠다. 다이아몬드 검이면 죽겠지. 와 아파 죽겠어. 나한테 데미지 그대로 들어와. 어떻게 좀 해봐.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원거리에서 활로 공격해보겠어. 비켜. 화살 튕겨냈는데? 와 화살 그대로 튕겨내. 우와. 와. 절대 무력의 소녀였네. 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는. 오케이 나 다이아몬드 검.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SCP 도구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도록 하죠. SCP-573. 이거구만. 이 SCP는 그 잉여맨님 박사님께서 제대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녀석 오랜만에 보는. 어 뭐야 이 원신이든. 진짜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내버려 두죠. 아니 어쨌든 이 피리는 되게 수천 년 전에 발견된 피리라서 예. 원시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어쨌든 이 피리에 한번 정보를 보죠. SCP-573 유클리드 위험하죠. 통칭 뼈피리. 573은 뼈로 만들어진 플루토이다. DNA 연구 결과 인간의 여성의 뼈이며 대략 1000년 전에 물건으로 밝혀졌다. 7세 12세의 어린이 것으로 밝혀졌다. 573 연주시 동물들과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매우 순종적으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 아시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을 모두 다 납치해 갔잖아요. 네, 저 그리고 제 상황극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상황극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피리를 불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제가 순조롭게 이렇게 저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자, 그리고 동물들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구를 위해서. 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피리를 한번 불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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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이리 오너라. 어 동물들도 진짜 움직이네? 오! 어 진짜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된 것 같은? 네, SCP 뼈필이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짱인데. 자 이번에는 공룡을 만나볼 겁니다. 아 좋죠. 공룡이라 기대가 되는군요. SCP에 공룡이 있었다니. 오 저기 어 뭐야 저 화석 아니야? 어 뼈가 아니네? 움직이는데요? 뼈 화석이야. 오 진짜 빨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저희가 뭐야 저기 사람이 들어갔어요. 뭐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P-2550 유클리드 사람이 와서. SCP-2550은 사람이 움직이는 알로사우루스의 화석 골격이다. 153에 살고 있는 별도로 14개의 석고 보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250은 살아있는 알루스 일상적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낮에는 구역 안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거지? 자 올라가보자. 좀 더 자세하게 저 공룡을 살아있는 화석을 보도록 하자고. 이 버튼을 누르면 뭐 밥을 주거든? 밥이 있어서 그런가? 오! 오 나무 간다! 나뭇가지도 다 부셔요! 야멧다! 오! 어, 밥 줘봐! 네! 오! 빡빡이 저렇게 빨리 먹는다고? 야, 뭐야? 뼈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럼 저녁이 되면은 다시 화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저녁을 한번 바꿔보죠. 예. 저녁을 바꾸면? 화석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닌데? 거짓말! 화석 깨어난 것 같아요. 어 화석 돌아갔어. 오! 화석으로 돌아갔어. 우와 화석이 됐어. 한번 오! 어, 건드리니까 다시 돌아. 아 건드리면 살아나네. 자는 거네 그냥. 와 뭐야 데미지가 그렇게 세단 말이야? 맞아봐야겠는데? 피리 분다 피리. 피리 부니까 왜 따라와. 오, 굉장히 피리 부니까 얌전해졌어. 피리 풀면? 아! 오, 빨리 피리 부. 와, 살아있는 화석 만나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SCP-131이라고 정말 안전하고 귀여운 그 펫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자, 들어가 보죠. 어딨죠? 어, 여기 있다. 이녀석들이거든. 귀엽지? 오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지? 자 이 녀석 진짜 착한 녀석이야. 오 어울리는데? 오 쳐다본다. 자 네. SCP-131 등급 세이프 안전하죠. 별명 아이팟이라고 한대. 자 SCP-131A와
B는 물방울 모양의 개체이며 몸 한가운데 파란색 눈이 하나 있다.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상은 집고양이와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호기심이 매우 많다. 대상은 대부분 시간을 시설을 돌아다니며 요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거나 SCP를 뭐 훔쳐본다고 하네. 대상은 서로 해석이 불가능한 높은 음색으로 옹알거림으로 대화를 한다. 눈을 절대 깜빡거리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상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애정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며 애정을 주는 사람에게는 마치 강아지처럼 재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대상은 그들의 친밀감을 나타낸 모든 사람을 혹은 모든 것을 일반적인 제한 구역까지 따라간대. 그러니까 항상 강아지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지. 호기심 구조가 주변을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 그들의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이나 사물의 유클리드 혹은 캐틀리드 SCP, 위험한 SCP가 나타났을 때 얘네들이 위험한 걸 알려준다는 거지. 경고하듯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옹알거리며 그들의 발치 주변에 맴돈다. 가지 말라고. 어쨌든 얘가 왜 착하냐면 SCP-173 여러분들 아시죠? 그 쳐다보면은 안 쳐다보면 공격하는 격리실 청소하는 청소 직원을 따라다닌 적이 있었는데 대상은 청소 직원의 경고를 했지만 무시되었고 대상은 청소 직원과 같이 임무를 또한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야, 어쨌든 이 귀여운 녀석들이랑 173 연구실에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173한테도 지켜냈다고 합니다. 한번 얘네들이랑 한번 친해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하트가 생기거든. 얘들아. 오, 귀여워. 얘들아, 가자.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친해질 수 있어요. 금방. 저를 따라오죠.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따라옵니다, 저를. 얘네들이 이제 위험하거나 이럴 때 저를 구해준다고 해요. 한번 자, 173 연구소로 가보죠. 173 연구소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173, 여기 아시죠? 그, 엄청 무서운 땅콩 귀신, 땅콩 SCP가 있는 곳인데, 들어가 볼게요. 오! 일단 얘네들 좀 치워보세요. 한번 우리끼리 한번 보도록 하자. 미안하지만 죽어버리렴. 안 돼! 봐봐. 얘가 만약 우리가 안 쳐다보면은, 안 쳐다봐봐. 제가. 오! 이게 쫓아온단 말이야! 내 목을 꺾어버린단 말이지? 자, 그러면 또 안 쳐다보지 마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속 눈을 뜨고 있는, 우리 131 친구가 있다면,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얘네들 고용해보세요. 자, 좀 쳐다보세요. 와, 얘네들이 엄청 운다. 위험하다고. 그치? 이렇게 돌돌돌 떠는데? 그러면 우리 안 쳐다봐도? 공격 안 하겠지? 와, 공격 안 해, 진짜! 얘들아. 얘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한다. 얘들이 계속 쳐다봐주고 있어. 와, 얘들 계속 돌돌 떠는 거 봐, 보여? 불쌍해. 아,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야.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착한 녀석들이야. 착한 네. 녀석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173. 이렇게, 173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131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